가지 세상 일이란 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준비하고 행하는 것 똑같습니다.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비록 4박 5일이 짧은 기간이고 가까운 여행이지만은 우리 친구 저를 제외하고 네 명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2차 대전의 처칠 같은 기분이었습니다. 조교신 군은 사전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구글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마니 또 친구는 가는 차표 예약을 하고 호텔 예약하고 막 옆에서 본 사람들이 안쓰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. 근데 나이들이 이제 80 다 돼가니까 나름대로는 또 자기네들은 리더를 해본 사람이 돼가 니 옳다 내 옳다 그러고 막상 덜 친한 친구끼리 있었으면은 그냥 막 넘어갈 일이 전부 애들이 돼가지고 저는 한 4, 5일 쉬니 오래간만에 정신병을 벗어나서 편안한 날이 될 줄 알았더만 이게 뭐 병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근데 이 가운데서 보면 우리 바닷물 속에서 한 줄기 샘물이 올라오듯이 홍 선생이 또 수년간 학교 선생을 해놓으니까 이 늙은 애들을 또 잘 다루시더라고요. 이런 역할들 하고 또 하나 감동적인 거는 우리 윤창준 군은 암하고도 지금 4학기 아닙니까? 등뼈까지 전이된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꿇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더라고요. 이것이 모두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입니다. 그래서 중간에 몇 사람은 집에 갈 수도 있었고 치고받고 할 수도 있는 유치찬란한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 친구들 모임이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조금씩 컴프레스를 안 느끼는데 어쩐지 오늘 밤에는 자꾸 몸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제가 좀 속이 쓰리지만은 저녁 한 끼를 대접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려고 합니다. 이상입니다.